포스터를 이렇게. 오! 어 뭐야?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그 원래 4시부터 5시까지 이제 옷 갈아입고 좀 한복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했던 거라 그냥 자유롭게 대화 나누시고 편하게 앉아 계시면 왜 웃으세요? 앉아 계시면 돼요. 김율강 아씨. 어, 네. 김율강 아씨. 그 사연 다들 너무 잘 써주셨는데 이제 메인 선정 되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자기가 메인 선정 된 걸.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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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게 많네요. 이게 유리 생일 선물로 이제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건데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경품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드리는 선물이니까. 이건 시리얼이고 이건 팬밀크. 팬밀크고 저거는 유산균. 강아지 유산균. 꽃발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어디 보신 소감이 어떠시다? 줄이요? 이렇게 막 보고 싶다고 맨날 DM으로는 되게 말씀 잘하시더니 이게 막상 만나니까 아니 포스터를 이렇게 제가 오히려 부담 편이죠? 회사가 여기 강아지랑 이렇게 강아지가 저를 이런 거 예상하고 있었죠? 아. 이렇게 크게 진행하는 거는 처음이어서 그래서 조금 떨리진 않고 사실 많이 설레고 그런데 좀 실수 있더라도 예쁘게 첫 번째 시간은 초면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조금 어색하고 그럴 것 같아서 같이 퀴즈 맞추는 율준배 진행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면 1등 상품 기대하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쉬었습니다. 유리의 생일, 생년월일부터 2000년 몇 월 며칠 써주시면 됩니다. 네, 쓰신 것 같은데 다 쓰셨나요? 네. 하나, 둘, 셋, 부르세요. 오, 저는 다 맞았네요. 이거 못 맞히면 좀 아무래도 좀 그렇죠? 이것도 쉽습니다. 근데 은근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유리는 이 OX 퀴즈거든요? 유리는 미용을 한다, 안 한다. 영수씨, 지금 컨닝하셨나요? 기다려주세요. 네, 이름 기억했습니다. 다들 보셨죠? 더 시간 안 주셔도 되겠죠? 하나씩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다 맞았네요. 단품종이어서 털이 원래 안 자라거든요. 미용을 할 필요가 없어요. 미용비가 안 들어요. 대신에 이제 옷이나 이런 게 비싸가지고 옷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아, 너무 쉽게 했나 봐요. 너무 잘 맞춰가지고. 유리의 종. 유리의 종. 종 넣어주세요. 다 정하신 것 같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어, 약간 애매한 거 있습니다, 지금. 애매한 거 발견했습니다. 아, 괄호로. 애매했지만. 그레이하운드는 대형견이에요. 유리보다 한 이만큼은 더 커요.
점수도 좀 많이 떨어질 걸로. 유리가 싫어하는 말 한 가지 써주시면 되는데 나가사라는 안 됩니다. 네. 나가사라 금지고요. 지금 나가. 나가사라. 나가라는 말은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야, 야, 하지마, 하지마. 유리가 싫어하는 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에서 아까 많이 말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말 중에서 한 가지만 보여주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아까도 여기서 계속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은 유리가 어? 이렇게 하고 쳐다보여요. 다 쓰셨나요?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오! 오! 어 뭐야? 어 다 맞았어요. 뭐야? 어 발톱깎자 어떻게 아셨지? 이거 최근에 싫어하게 됐는데. 지금 약간 당황스러운데요? 이렇게 안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유리 팬 애칭과 의미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어 휴대폰 보시나요 오늘? 아 컴퓨터 씨 이거 안 끝나요. 체크해야 되고 이거 안 끝나요 여러분. 오케이. 자 이제 쓰셨죠?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오세요. 오 어? 유리를 무제한 제목? 유리를 무제한 제목 율무 맞고요. 의미는 유리를 무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랑하는이랑 좋아하는 둘 다 맞아요. 네 그 유리 앞다리 길이 아 이거 객관식입니다. 보여주세요. 1번 20cm 저희는 안 해. 2번 25cm 3번 28cm 4번 31cm 여기가 없죠. 그냥 찍으시면 되거든요. 3번입니다. 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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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어 근데 4번이에요. 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어 죄송해요. 어 죄송해요. 잘못 봤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내 테이블인가요? 내 테이블? 아 좋습니다. 지금 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리의 이상형은? 유리가 좋아하는 강아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라이브에서 좀 얘기를 많이 했고 힌트 드리면 저랑 이상형이 비슷합니다. 저랑 이상형이 비슷합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하나 둘 셋! 맞아요. 여기 진짜 정확하게 많이 봤고 여기 소심. 소심도 맞습니다. 아 진짜 애매한 건데 맞습니다. 여기도 조용한 강아지 맞습니다. 조용하고 나대지 않는 강아지 좋아합니다. 그런 애들한테 가갖고 이렇게 깝치고 도망가고 이런 거 좋아해요. 테이블이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문제가 끝났거든요. 유리한테 간식을 잡고 유리가 가는 분한테 1등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테이블마다 한 명씩 대표로 나와주시면 간식을 고르실 수 있거든요. 어, 다 노란 친구들이 나왔어요. 나와주셔서 이거 이 중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거 저희끼리 하고 결과 알려드릴게요. 오, 아니다, 아니다. 아직 안 됩니다.